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예,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까지 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0.30 상승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또 수도권 0.40 상승했고요. 수도권은 8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부동산을 많이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서울 지난주도 0.21 상승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은 사실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감소를 했는데 신고가가 계속 갱신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선호된 중심지 외에도 중심지는 아무래도 투자하려면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서울 외곽 지역이 또 강세를 이루고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려면 아무래도 이 외곽 지역을 많이 보죠.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이제 수도권 지역도 요즘 강세를 이루고 있다.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서울 지역이 워낙 오르니까 이제 서울은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명절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요. 이 지금 이제 요 매매가를 보시면 그 계속적으로 올해 매매가가 5.32 수도권이죠. 예. 서울 수도권이 그런데 지금 이제 설날 기준 이제 설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이제 이사 시기가 많이 되죠. 학기 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쪽에 이때쯤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이제 요때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이제 추석의 경우에도 추석 뭐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부터 움직이죠. 예. 그래서 지난달부터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10월까지 강한 움직임이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전세 가격. 전세가도 지금 보시면 뭐 7.1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월별로 보면 그렇게 오르고 있고 전세 가격 역시 명절을 기준으로 강하게 움직인다. 이제 대부분 이제 추석 지나면 막 또 그 전세 가격이나 매매가가 많이 움직이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또 보면은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 그게 2년 전에 이제 거의 연말 정도 되면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이제 곧 이제 시작이죠. 예, 하반기부터 그때 5%까지밖에 못 올렸는데 이제 전세 대란이 쏟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전세 시장에서 이 계약갱신권이 끝난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전세 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추석 이후부터 전세 매물을 이제 찾으려는 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전세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과 격차가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다 가격이 또 매매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매매가하고 또 격차가 줄어든다. 그래서 전세금이 오르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여지껏 보면 그렇게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전세가나 매매가를 좀 누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 강화 라는 그런 어떤 그 카드를 했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은 아무래도 가계 대출 요 그 전세 대출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렇게 살아온 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 가려면 전세 대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단기적으로 그랬지 앞으로 그거를 완전히 규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요즘에 보면 2030 세대 내 집 마련 지속 여부를 보면요. 7월 서울 이제 거래량 중에서 이제 7월 달이죠. 지지난 달에 44.8%가 30대 이하가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 마련이 힘들어지니까 요새 젊은 층의 패닉 바잉이 아파트를 넘어 빌라 시장으로 확산이 된다. 패닉 바잉이란 뜻은 그냥 가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집값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패닉 바잉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추석 이후에 그 뭐 전세가나 매매가가 좀 상승할
여러 가지 좀 그런 잔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